차량 우측에 배터리 전원 직류 전압 DC24V를 교류 전압 AC220V로 전환하는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차량 조작반에서 인버터 출력 버튼을 누르면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인버터에서 공급되는 교류 전압 AC220V는 전원 장치 옆에 콘센트로 공급되어집니다. 콘센트를 통하여 휴대용 조명 장치 등의 전기 장치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. 전격 용량이 큰 전동 공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버터 전격 출력 7kW의 50% 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.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부하로 인하여 인버터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인버터 사용 시 항상 차량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. 그렇지 않을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. 조작반의 인버터 출력 버튼을 눌렀으나 콘센트의 전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인버터 하단의 스위치 상태를 확인합니다. 1번, 스위치 온 상태 확인. 2번, 차단기 스위치 온 상태 확인. 3번, 전원 스위치 오프 확인. 온일 경우에는 조작반과 관계없이 켜집니다. 단, 차량 키를 오프해도 인버터가 꺼지지 않으므로 방전될 수 있습니다. 비상 펌프 엔진은 차량 엔진 고장 시 비상 시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엔진입니다. 차량 우측으로 이동하여 엔진을 외부로 유출시킵니다. 원활한 시동을 위해 초크레버를 앞으로 당긴 후 시동을 겁니다. 시동이 걸리면 초크레버를 밀어 원래 상태로 맞춥니다. 이제 비상 엔진에 의해 비상 펌프가 작동하게 됩니다.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RPM을 조정합니다. 이후 장비 조작은 정상 상태의 동작 방법과 동일합니다.